안녕하세요. 체육학 박사 박성규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테이핑 방법은 어깨 통증입니다. 팔을 옆으로 벌릴 때 어깨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삼각근 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핑 방법입니다. 먼저 팔을 뒤로 한 채 I형 테이프의 끝을 팔의 중간에 붙입니다. 어깨선을 따라 앞쪽을 향하여 붙여줍니다. 팔을 앞으로 한 채 I자형의 테이프의 끝을 팔 아래 부위에 붙여줍니다. 그리고 뒤쪽을 향하여 어깨선을 따라 테이프를 붙여줍니다. 팔을 똑바로 편 채 I형의 테이프의 가운데를 어깨 윗선에 붙이고 보강 테이핑을 해줍니다. 이상으로 어깨 통증 테이핑이었습니다.